전영역의 음악 세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팬메스니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찰리 헤이든과의 조인트 앨범 Beyond the Missouri Sky 중에서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앨범이었죠, 이 앨범도. 이번 내한 공연 그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서빙을 해줬던 워너뮤직의 이혜윤 씨가 저한테 귀뜸해 준 얘기인데요. 이병우 우리 기타리스트가 이 팬메스니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팬메스니는 또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말의 이야기의 DVD를 팬메스니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팻 메스니가 마리 이야기를 보면서 음악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런 평을 했었다는 귀뜸을 저한테 해줘서 또 자신이 영향을 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도 팻 메스니가 알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그 한국 팬이 세계 최고의 팬이라고 몇 번이나 그 찬사를 하고 또 이번 공연 때 DVD를 한국에서 찍어서 발매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줬죠.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그래서 공연을 했던 느낌도 받았습니다. 버브레이블로 발매됐던 Beyond the Missouri Sky에 이어서 EMI Manhattan 레이블로 발매됐던 영화 The Falcon the Snowman 사운드트랙 중에서 팻 메스니 그룹과 데이비드 보이가 함께 했던 영화 주제곡 This is not America를 띄워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ECM 시절의 대표작들과 게펜 메스니 프로덕션의 그 대표 앨범들 중에서 애청곡들 8곡을 전해드렸죠. Bright Side Life, Airstream, Are You Going With Me, Farmer's Trust, If I Could, Last Train Home, Letter From Home, 그리고 The Truth Will Always Be를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선배 기타리스트 한 분인 짐 홀과 함께 텔락 레이블에서 발표했던 조인트 앨범 짐 홀 앤 펜 메스니 중에서 Summertime을 전해드립니다.
홀과 팻 메스니가 함께했던 Summertime을 띄워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EMI에서 발표됐던 존 스코필드와의 조인트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팬메스니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가 주역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앨범들, 애청곡들을 주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협연 앨범들을 중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존 스코필드와 함께했던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앨범 타이틀곡 보내드렸고요. 이번엔 MCA 레이블로 발매됐던 키스 제리 트리오의 드러머 잭 니스의 솔로 앨범 Parallel Realities. 이 앨범은 스튜디오 앨범과 또 필라델피아 재즈 페스티벌 실황 앨범이 나왔죠. 오늘은 스튜디오 앨범 중에서 허비 행콕과 팻 메스니가 함께 했던 댄싱을 골랐습니다.
세트룸 허비 앤콕이 피아노, 팬 메스니의 기타, 세 사람의 앙상블이 멋든 Parallel Realities 앨범에서 댄싱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준 선배나 마찬가지인 게리 버튼의 Like Minds 앨범에 역시 게스트로 참여해서 슈퍼 세션을 펼쳤던 앨범입니다. 팬 메스니뿐만 아니라 취브레아, 로이 헤인스, 데이브 홀란드가 함께했습니다. 콩코드 레이블에서 발매됐고요. Question and Answers를 골랐습니다.
빌리 버튼, 칙 코레아, 로이 헤인스, 데이브 홀란드, 펜 메스니의 협연으로 Question and Answers를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엔 81년도 ECM 레이블로 발표됐던 그의 중마지우 라일 메이스와의 조인트 앨범 As Falls Wichita, So Falls Wichita Falls 중에서 It's For You를 골랐습니다. 이 앨범의 뒷재킷에 두 사람의 그 어린 친구 같은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음악세계 부클렛 1호의 커버 사진으로 쓰기도 해서 그 다른 애정을 느끼고 있는 음반입니다. 자, 그러면 펜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의 It's For You입니다. Thank you.
벤 매트니와 라일 메이즈의 조인 앨범 중에서 It's For You, 아름다운 이중주를 띄워드렸습니다. 장장 68분 10초로 만들어진 벤 매트니 그룹의 새 앨범 The Way Up Part 2가 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벤 매트니의 또 다른 음악적 시도로 클래식 레이블인 논서치에서 앨범도 발표했고요. 그의 또 다른 음악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벤 매트니, 라일 메이즈, 스티브 로드비의 주축 트리오를 비롯해서 트럼핏과 스캣의 쿠옹부, 드럼의 안토니오 산체스, 하모니카 주자 그레고 마레, 이렇게 여섯 사람이서 녹음을 했고요. 내한 공연 때는 리듬 기타의 난도 로리아가 한 사람 더 와서 7인조로 공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벤 매트니의 음악은 결국 쉬운 음악은 아닙니다. 벤 매트니의 음악이 미국에서 사랑받았던 것도 87년 Still Life Talking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미국에서 유일한 골드 앨범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밖에 탑40에 든 앨범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그보다 앞서서 83년도 앨범 Off Ramp가 3년 늦게 86년 1월 4일자로 발매되긴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10만 장의 LP가 팔렸고 지금 이제 수입 CD까지 다 합친다면 이 Off-Ramp는 아마도 미국에서의 Still Life 앨범보다도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벤 매트니의 공연이 전회 매진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제 오늘 벤 매트니 특선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25장의 앨범을 가져왔지만 어제 8곡, 오늘 8곡, 16장밖에 소화를 못해드렸네요. 나머지 곡들은 여러분께서 또 청해주시면은 일상의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크 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탄 펄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나 결코 무력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한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싫어지면서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진 분노와 고통을 자살을 통해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재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유혹을 느낀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펄벅의 말대로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한국방송.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지오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또